잠시. 밖에 나오니까 다시 태어난 것 같은데. 군합대를 왜 지원 안 됐어? 운동선수잖아. 오른손은 된장. 트럼본이고. 트럼본? 네, 트럼본은 이제 군합대 악기 중에 귀족. 아, 귀족이야? 처음 악기 접했을 때 어려웠는데 지금은 한 몇 주 만에 마스터했어? 마스터까지는 아니고 테스트라는 게 이제 테스트를 한 달하고 일주 만에 다 와있고 지금은 이제 초등학생 수준? 이 정도로 볼 수 있지. 행사는 뛸 수 있는 것 같고. 행사 나갈 수 있는 수준까지. 아, 그러면 운동선수잖아. 운동도 하고 있어? 이제 개인 정규 시간이라고 이제 육아가 없는 시간에 웨이트를 맨날 하고 있고 달리기도 하고 있어. 웨이트장은 어때? 웨이트장은 다른 무대보다 좋은 거 같고 있을 거 다 있어. 좋은 환경이네. 환경이죠. 잘 지낼 수 있겠다. 이제 야구용품도 다니기 있어서 야구도 무서워. 그렇구나. 또 뭘 질문해? 뭐 안 해도 돼. 이제 뭐 보러 온 거야? 뭐 사러 왔어? 뭐 사러 온 거야? 그건 뭐야? 총 모양 펜이야? 뭐 살래? 오른손으로 던져야 돼. 연습용이라서 작아. 이거 저기 집으로 간 거예요? 집으로. 집으로. 트위트룸이라고 해도 이래 제일 비싼 호텔인가요? 콘도가 이렇게 있으니까. 하나만 됐다. 하나 취소 시켜라. 돈 내고? 돈 다 내는, 어차피 돈 내야 되는 거면 하루 전에는
8호 방이 저 정문이 떠나려나? 네, 어? 네, 그래, 봐봐. 아까 거기 그 지금 오는 길에 뒷문 나가는 길 있잖아. 아, 내려왔던 길. 어, 뒷문 나가면 바로 보이더라. 준비 뒤에 그러면? 이때쯤이야? 아, 이거 이상해.
세상에. 그 양면 테이프 붙였던 곳 드라이기로 안 하고 그냥 잡아 뺀 거 이렇게 자국이 남았고요. 드라이기로 이렇게 세서 뜨겁게 달군 다음에 한 곳은 이렇게 매끈하게 떨어졌어요. 일단 안 보이니까 그냥 압축봉을 해서 커튼을 달아볼게요. 다이소 쿠킹오일 이런 테이프가 있어가지고 붙여서 했더니 이렇게 하나의 압축봉처럼 됐어요. 어차피 안쪽으로 들어가서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해서 설치해보도록 할게요. 맞다. 여기에 처음에 안쪽에 순간접 자체 붙이고 그 다음에 이 은박지 테이프 둘렀어요. 이렇게 한 줄여야 될 것 같아요. 줄여서 오, 된다. 좀 휘네? 압축봉이? 아, 이게 자꾸 휘어서 이쪽편에 실리콘 테이프를 좀 붙여야겠어요. 실리콘 테이프를 두툼하게 해서 붙이고 그리고 안쪽 면에다가 붙이는 거예요. 거의 이쪽, 이렇게 안쪽 붙이고 이쪽편. 이 정도면 또 커튼이 가벼우니까 안 떨어질 것 같은데. 커튼 걸어볼게요. 이렇게 해서 10개 간격을 맞춰놓고요. 여기 찍는 곳은 한 이쪽 해야지 위에가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. 자,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른쪽에서 걸어서 보고 왼쪽은 이쪽에서 걸어보고 가운데 넣고 때부터 여기가 얇으니까 이쪽에서부터 걸어서 봐야 될 것 같아요. 오른쪽 다섯 개 걸고 왼쪽에 다섯 개 걸고 걸어놓고 보겠습니다. 이쪽으로. 됐죠. 이번에는 이제 왼쪽 편에서 여기가 이거를
이렇게 가리려고 했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쳐져서 여기를 이렇게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요. 나무꽃으로 틈새로 이렇게 집어넣을게요. 아, 됐어요. 아, 예쁘게 됐죠? 뗄 때 페인트가 좀 벗겨질 수 있어서 여기 부위에 실리콘 테이프를 붙여서 하려고요. 실리콘 테이프는 나중에 뗄 때도 좀 잘 떼어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. 최소한의 면적으로 나중에 떼기도 편하게 이렇게 해볼게요. 혹시나 떨어질까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도 실리콘 테이프를 붙여놨어요. 붙여볼게요. 수직 맞게 이렇게 붙였다. 일단 성공. 비닐봉지 넣어볼게요. 바쁘니까 그냥 수중. 죽나?